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소식을 한 번에 전해드리는 김포1분 뉴스 시작합니다. 김포1분 뉴스. 첫 소식입니다.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와 관련 TF팀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개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포시는 개통 추진 일정을 김포시 뉴스 포털과 김포도시철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8월에 열리는 지민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이 끝났습니다. 모두 6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신청했습니다. 김포시 장기본동과 당산역, 여의도를 이어주는 광역급행 M버스 노선이 하반기에 추가돼 3개로 늘어납니다. 양촌 산당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도 생깁니다. 김포시가 건설현장 가림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홍보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장기동에 국민은행 KB 통합 IT 센터가 준공했습니다. 음향 노래방 기기를 생산하는 TJ 미디어 김포 스마트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미주건설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대곤면에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3일 김포아트홀에서 영화 군함도 관련 역사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웃 소식입니다. 수원에서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열립니다. 양주시가 일본 자매도시 교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용인시가 카톡 친구를 맺으면 문화 레저 시설 이용료를 최대 42% 깎아줍니다. 전국 소식입니다. 건보료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채용 심사에서 부모 직업이나 신체 조건을 물으면 과태료를 묻니다. 청년 취준생 10명 중 3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년, OECD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에 국민들이 단합하고 있습니다. 안 사고, 안 쓰고, 안 가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염소뿔도 녹는다는 큰 더위, 대서입니다. 30도 이상 덥습니다. 지금까지 김포1분 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